한글 활용팁 과정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주 설정 작업 그리고 정말 업무에 편리한 메일머지 기능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보시면 각주, 미주 설정 작업 나오는데 이때 각주, 미주 이 주자는 주석을 단다는 걸 말합니다. 영어로 comment. 그러니까 얘는 그 문서 내용 중에 뭔가 그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라든가 또는 사용자에게 이 부분은 뭔가 좀 자세히 전달해야 돼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한 것에 대해 설명을 달아주는 작업. 이게 바로 각주, 미주예요. 차이점이요? 네. 차이점은 각주는 각각의 페이지마다 주석을 달고 미주는 끝 밑자예요. 주석을 모두 모아서 문서 끝머리에 다 달아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주는 해당 페이지 끝에 주석을 달아놓고 미주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몰아서 주석을 표시해요. 참고로 각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미주 기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방법 지금부터 공부해 보죠. 자, 여러분 함께 봅시다. 워크 언더바 13-1 열어놓으시면 이런 내용이 뜰 거예요. 아, 네, 뜨는군요. 예. 자, 뜨면은 여기에 그 봄비시에, 여기가 일축이잖아요. 봄비에 보면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이 말 있어요. 여기서 정한수 보이죠? 자, 여기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정한수가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럼 커서를 갖다 놓고 입력 메뉴에 보시면 각주, 미주가 나와요. 그죠? 단축키 컨트롤 N 누르고 손 떼고 다시 N키 누르면 각주가 됩니다. 자, 저는 그냥 누를게요. 각주 클릭. 이렇게 뜬다고요. 아,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요. 표준어 예, 정화수 그리고 원래 뜻은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을 의미 이렇게 써줬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 각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글자체, 글자 크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 구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럼 줄여서 여러분이 8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닫기를 눌러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위로 슉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달아놨어요. 마우스 갖다 대도 각주의 내용이 보여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각주는요? 네, 달면은 알아서 번호 2번 떠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달아볼까요? 자, 일단 각주라는 게 티가 나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우수라는 말 보이죠? 정한수 곁에 타다만 초 한자로 그 밑에 우수가 지나고 보이죠? 우수 요거 범위를 잡아볼래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실시간 사전 검색어가 떠요. 자, 사전 검색기 뜹니다. 그럼 여러분 우수라는 말이 어때요? 우수하다 뭐 어때요? 별의별 뜻이 다 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우수라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우수 보면은 24절기에 하나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습니다. 보이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예, 요 말이 우리가 원하는 뜻. 그거 같죠? 예. 따라서 요 2번의 내용. 이 사전에서 요 2번에 해당하는 내용 있죠? 요거를 마우스로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쭉 드래그합니다. 여기까지. 놓으세요. 그리고
각주로 추가하기. 와, 이러면 이것만 들어갑니까? 그럼요. 추가하기. 보세요. 와, 2번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 대신 글씨 크기는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는 사실. 8 이렇게. 됐나요? 우와, 2번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에 실시간 사전 검색기 정말 편해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법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1페이지에 모르는 단어는 1페이지 끝에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설명을 쭉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그냥 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는 이걸 각주로 표시를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각주로 표시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2번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주석 관련 메뉴 리본이 구성이 됩니다. 아, 바뀌었군요. 네, 오세요. 자, 오면은요. 주석을 지울 때는 여기 주석 지우기를 누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여러분 만약에 2번 요거 각주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럼 지울까요? 뜨네요? 네. 여기서 지움 누르면 지워져요. 정말요? 지워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메뉴를 안 써도 돼요. 백스페이스. 아,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각주를 미주로 표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것도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여기 2번에 이렇게 1번, 2번 내용 나왔죠. 모든 각주를 미주로 이 주석 메뉴에 들어있어요. 요거 보이죠? 요것만 누르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예, 네, 보세요. 1페이지 하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자, 실쪽이 하나 생긴 거 보이세요? 어디요? 자, 내려갑니다. 쭉쭉쭉쭉쭉 여기 쭉쭉쭉쭉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예요. 남한강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 6쪽이네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때요? 우와, 정말 얘네들이 여기 있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주 미주에 대한 내용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뭐냐. 메일머지 기능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머지는요. 머지는 병합이고 메일은 이메일 말하나? 그러니까 이메일을 병합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얘는요. 사실 이 기능을 몰라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좀 낭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얘는 문서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 저하고 함께 만들어보죠. 자, 파일에서 새 문서 누르세요. 새 문서. 자, 여러분이 그 너무나도 감사한 어떤 고객들에게 초대장, 쿠폰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객님. 근데 고객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모 고객님 이렇게요. 고객님. 예. 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고객이 모두 몇 명이냐면 내가 이번에 초대장을 보낼 고객이 100명이에요. 100명. 그럼 100명의 고객 이름이 똑같을까요? 물론 동명이인 똑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달라요. 내용이. 이름이 달라요. 그 다음 계속 쓸게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봄이 우리 곁에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말이 이상하네요. 봄이 우리 곁에 오기를 얼마나
오기를 몹시 기다리는 요즘입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쓰고요. 그래서 본 초대장으로 본 초대장을 지참하시고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더 쓰고 싶지 않아요.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앞에는 회원명, 전화번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아, 고객명, 이게 낫겠다. 자, 여기다 클릭하고 고객명, 전화번호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 이름, 전화번호 이걸 확인을 먼저 하게끔 하고 초대장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내용은 다 똑같은데 받을 고객들에 대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 다른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 고객 이름 100명이에요. 보낼게. 그러면 100명의 명단을 쫙 뽑아서 앞에 갖다 놔요. 그리고 이렇게 써요. 고객명 해서 예를 들어 고객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여기도 홍길동. 전화번호? 예. 네. 010-1234-4567 전화번호가 이거라면 이렇게 쓴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하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저장 이름에 뭐라고 써요? 고객 이름 홍길동 초대장 홍길동 하고 아니면 초대장 초대장이라는 대표 이름이 있으면 뒤에다가 고객 이름 홍 이렇게요. 저장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또 이번에는 홍길동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강길동이다. 그럼 강길동 전화번호 또 다르겠죠? 그럼 전화번호 또 말해봐. 2345-5674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홍길동이 아니지 또 강길동이지 이렇게 고친 다음에 또 이번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자. 이번에는 초대장 뒤에 강.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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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한 5명이면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100명을 그렇게 하면은 이건 시간 낭비란 말이죠. 그럼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메일머지 기능이에요. 이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받는 분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상이한 경우 이 상이한 정보 이게 바로 뭐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두고 따로요. 예, 따로 만들어 둔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해요? 저 제가 한 셀에서 좀 보여드리죠. 한 셀.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 보시죠. 엑셀이나 한셀에서 파일을 만들면 돼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일단 불러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뭐 특별히 어려운 기술을 쓴 거는 없고요. 여기에서 그 이런 내용 데이터에 여러분 info.xlsx 파일 보이죠?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아,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썼네? 예. 네, 이렇게요. 뭐 더 있으면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고객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 불러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요? 예.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내용을 내가 더 썼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 있으면 더 쓰는 거예요.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다 된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저장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다운받으시란 얘기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바로 여기다가 매칭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 어떡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지우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요 부분. 자,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을 지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 1단계. 우선, 도구 메뉴로 갑니다. 도구 메뉴에 가요. 도구 메뉴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메일머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 보인다. 도구 메뉴 아래로 살펴 누르면은 메일머지라는 메뉴가 존재해요. 아, 있네. 그럼 메일머지와 관련해서 두 개의 서브 메뉴가 디테일하게 뜨죠. 여기서 메일머지 표시 달기 보이세요? 네,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애는 뭐냐면 도대체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거, 필드, 즉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어디야? 그거를 표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디야? 말해봐. 그럼 우리 고객명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름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예요. 이름 선택합니다. 넣기. 아, 종류가 있군요. 예, 여기서 고르면 돼요. 넣기. 이렇게 들어가요. 우와, 그렇구나.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보이세요? 여기도 커서를 딱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여기 메일머지에서 표시 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내려가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라고 있어요. 선택하고 넣기, 이렇게.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에도 이름이 한번 더, 요 똑같은 이름이 여기 한번더 나오길 원해요. 그러면 커서 갖다 놓고, 어떻게 한다? 예, 메일머지 표시 달기로 가서 선택합니다. 뭐를요? 이름 넣기. 이렇게. 됐나요? 요렇게 만들면 벌써 70% 끝난 거예요. 어, 이게 단가요?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자리에 각각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돼. 이 뜻이에요. 자, 제2단계 도구에서. 자, 이제 데이터 파일하고 얘를 믹싱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일머지에서 메일머지 만들기. 이게 2단계예요. 눌러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데이터가 어디 있는 거냐? 주소록이냐? 아웃룩에서 갖고 오느냐? 한글이냐? 엑셀이냐? 또그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한셀 또는 엑셀 파일이었죠? 예, 바로 요겁니다. 선택합니다. 띵. 그러면 해당 파일 이름 불러와야 돼요. 여기 여러분 화의 선택.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위치 어딘지 아시죠? 예, 그거. 해서 열어가지고 info.xlsx 파일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기.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자,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은 이제 믹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믹싱된 결과를 프린터로, 즉, 곧바로 프린터로 인쇄를 하도록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데이터가 여기에 딱딱 들어가서 프린트가 막 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는 화면상에서 네가 그걸 확인을 할 거냐? 그럼 이거 고르면 돼요. 아니면 이거를 하나하나 믹싱된 결과를 파일로 출력할 거냐? 아니면 메일로 보낼 거냐? 고르란 얘기예요. 우리는 화면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얘가 물어봐요. 자, 시트가 각각의 이 스프레드 시트들은 시트가 여러 개예요. 저는 첫 번째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트 1 요해를 선택하면 돼요. 어, 예. 자, 그리고 선택 이렇게 떠요. 우와, 그러면 데이터가 다 뜨는 거 보이십니까? 네, F0가 회원명, F1이 전화번호.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뜨는데, 데이터가 100개면 100개가 넘게 뛰죠. 쫙 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초대장을 안 보낼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원명, 전화번호, 요 애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마우스로 범위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홍길동 클릭해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누르고 강감찬 이렇게. 아, 클릭하는 거예요. 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저는 이두 사람하고요. 을파소, 권율 이렇게만 초대장을 보낼 거예요. 아, 당연히 이 기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어떤 고객 데이터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어때요? 또는 거래처가 있다면. 예, 거기서 몇 개만 이렇게 필요한 곳.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편리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선택. 그럼 얘가 물어봐요. 자, 여기 보세요. 서식 파일 필드 이름. 바로 얘네들을 말해요. 얘네들. 지금 달랑 두 개죠? 자, 여기 필드 이름. 맨 처음에 기본 네임 나오죠? 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나오죠. 필드 이름을 연결하거나 서식 파일의 필드 이름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기본 네임은 이름인데 얘는 우리는 맨첫 번째 필드 F0라 그랬죠, 제가? 예, F0가 바로 고객 이름, 회원명. 그다음에 확인. 그다음에 모바일 텔레폰 넘버 뜨죠.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컬럼 F1.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누르면 됩니까?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화면 크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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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고객명 홍길동 전화번호 뜬다. 그죠? 홍길동 고객님 뜨죠? 그리고요 여러분, 바로 다음 페이지 또 내려갑니다. 자, 쭉쭉쭉 가보면 강감찬 고객명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뜨죠? 강감찬 고객님. 그죠? 그리고 제가 을지문덕 빼고 들어왔죠. 을파소 고객 곧바로 뜬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권율까지 떠야 돼요. 어때요? 완벽하게 뜬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 확인하고 닫기 이렇게 누르고 돌아오면 요건 그대로 이 화면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초대장으로 메일 머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그 라벨 있죠. 뭐 주소 이런 거 이렇게 쭉 라벨지로 뽑아서 딱딱딱딱 붙여서 뭐 발송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방법은 또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이제 라벨지가 들어가니까 양식이 필요하겠죠? 파일에서 세문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쭉 메뉴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라벨이 있어요. 있네. 예, 라벨. 여기서 라벨 문서 만들기 보이죠? 띵. 그러면 라벨 문서 꾸러미 이걸로 오세요. 웬만한 거다 있어요. 그러면 애니 라벨 쭉 나오는데 저는 폼택 A4 용지 사이즈 기준 A4 사이즈 이렇게 누르면 이름표 라벨 8칸짜리 주소 라벨 21칸짜리 21칸은 너무 글씨가 작게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주소 라벨 16칸짜리 14칸짜리 저는 14칸으로 한번 주소 라벨을 만들어 볼게요. A4 용지 한 장에 14개의 라벨이 있는 거죠. 열기.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찍혀요. 그럼 여기에, 자, 여러분 뭐예요? 나는 저기 뭐냐. 주소가 들어갈 거야. 주소. 됐죠, 여러분? 주소. 그 다음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이름이죠, 뭐, 이름. 받는 분.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분은 뭐뭐 기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주소에 들어갈 내용은 뭐다? 그렇죠. 도구에서 메일머지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구에서 메일머지 가면은 표시 달기 이거 눌러야죠. 그래서 주소는 여기 집주소 이거 있네요. 이거 선택하고 넣기 이렇게. 받는 분은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도구에서 메일머지 표시 달기 이름. 넣기.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만 하면 된다? 네, 바로 여러분이 메일머지 만들기 들어간 다음에 어떤 거, 이 주소하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파일 그대로 불러온 다음에 화면 누르기만 하면 이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글 활용 팁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마무리했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넌 다 아는 내용이었어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